테리의 헬로 토이. 차징 슈! 슈!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차징 탑 스피너 실험은 물속에서 친구들, 저번에 베리가 물 위에서 물총으로 팽이 돌리기가 성공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 속에서도 팽이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징 탑스피너 실험은 짜잔! 블룸 페가수스와 함께! 우리 블룸 페가수스가 꽃을 휘날리면서 쓰는 플라워 스톰 기술이 있거든요? 블룸 페가수스가 쓰는 플라워 스톰을 이 물속에서 돌리면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베리가 블룸 페가수스를 때려왔습니다. 먼저 빨리 언박싱 해볼게요. 펑! 와, 이게 묵직한데요? 블룸 페가수스 완성!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페가수스의 모습이 있어요, 친구들. 이게 얼굴. 페가수스 갈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딱 가운데에는 페가수스 성수의 아이콘이 딱 하늘색 위에 있고요. 멋있는데? 오! 힙이 눈꽃 모양인데요? 뭉툭해서 이렇게 설 수 있어요. 혼자 돌지 않더라도. 이렇게 완성된 블룸 페가수스를 물에서도 잘 도는지 바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체에서 더 멋있죠? 뭔가 에러우 같지 않아요? 푸슝푸슝푸슝. 과연 우리 탑스피너가 물속에서도 팽글팽글팽글 돌면서 회오리를 치면서 안에서도 돌지? 3, 2, 1, 차징! 슛! 뭔 일이 일어났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돌긴 하지 않았어요? 그쵸? 친구들 다시 볼까요? 와, 눈 돌았어! 근데 베리가 물이 튀어가지고 눈을 깜빡한 사이에 뭔가 멈춘 것 같아. 짜잔! 친구들, 베리가 고프로로 여기 밑에서 떨어지는 장면도 한번 찍어볼게요. 떨어져라! 오, 됐다! 3, 2, 1, 차징! 슛! 근데 친구들, 이게 맹물이고 이게 완전 투명하다 보니까 소용돌이 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리가 짜잔! 베리가 모은 이 반짝이들을 넣어서 회오리 치는 게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슝슝슝 하고 휘저어볼게요. 어머, 이게 뭐라고? 꽃잎 같다! 베리가 생각한 모양은 아닌데 꽃잎 같지 않아요? 불순물 같나? 오! 지금 회오리 보이죠? 회오리. 연핑크 좀 더 넣을게요. 되게 이쁘게 나와요. 되게 엄청 모듬해져. 코봉이처럼 나와요.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색소! 핑크. 오! 우와! 이렇게 하니까 오, 핑크 색소가 커지는 게 진짜 멋있네요. 오! 팽이가 안 보이겠는데? 여기다가 진짜 핑크 반짝이! 별빛이 내린다. 오! 별 반짝이 넣으니까 좀 뭔가 느낌이 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베리가 하는 것만 보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청소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 이제 멈췄으니까 여기서 회오리가 치는지 한번 돌려가면서 볼까요? 이걸로 안 돌릴래? 3, 2, 1, 차징! 슈! 아니, 친구들, 베리가 이게 원래 반짝이랑 색소를 넣으면 예전에 베리가 만들었던 이런 느낌을 원했거든요? 반짝이가 사르르 돌아가면서 이런 회오리 치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뭔가 오로라 같고 이런 모습. 베린 역시 은하손인 것 같아요. 물속에서 오로라 만들기 대실패. 물속에서 회오리 치면서 팽이 돌리기는 성공. 오, 손 넣어야 될 것 같아. 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우리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요. 인간 인어가 됐다, 진짜 인어. 오, 비네 같아.
친구들 아까 베리가 만든 그 회오리치는 반짝이가 너무 실패한 것 같아서 이거를 부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베리는 이런 식으로 회오리가 치는 걸. 이 정도만 해도 보일 것 같아, 반짝이가. 그쵸? 3, 2, 1, 자징! 슛! 오! 회오리 친다, 회오리 친다! 이번엔 제대로 에어건으로. 와우! 오! 아, 아쉽다. 일단 그래도 물속에서 팽이 돌려서 회오리 치기